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7분에 출근했습니다. 우리 대리 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 일반 고객님들도 행복한 밤 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지 숙제와 법인 숙제를 같이 하려고 4만원 이상짜리 콜 보는데 제 앞에는 없었고요. 우리 회사 법인 콜 잠원동에서 용인 보정동 35,000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2.7km입니다. 지금 시간대 택시를 잡기 힘들어서요. 공유킥보드 안전하게 타고 가겠습니다. 공유킥보드 배터리 부족으로 두 번 탔네요. 우리 회사 법인콜을 잡아서 법인 숙제는 했는데 35,000원짜리 잡았으니까 로지 숙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용인 보정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제가 첫 콜로 우리 회사 법인콜 35,000원짜리 요금을 잡았습니다. 법인 숙제는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01시까지 로지 숙제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잠원동에서 상현동 경유해서 용인 보정동 완료해서 로지 숙제도 했습니다. 보정동 카페 거리에서 콜 대기 중에 보정동에서 인계동 2만원 확정 요금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171m입니다. 인계동 동수원 사거리 근처에서 완료했습니다. 인계동 코리아나이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계동 코리아나이트에서 4명 택틀 타고 신논현역 교보로 가고 있습니다. 택틀로 신논현역 교보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1230만원 저축해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도전한다는 편의점 알바 친구 우리 대리 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께서 편의점 알바 친구한테 대리 꿀팁에서 인터뷰한 알바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다는 약속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본인의 꿈을 꼭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건당로지 D3로 서초동에서 의왕 3동 3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343m 거리입니다. 의왕 3동에서 완료했습니다. 441번 타고 신논현역 교보로 가겠습니다. 의왕 3동에서는 이쪽에서 의왕역 방향 의왕역 버스정류장에서 계시면 안양 교보 가는 셔틀 탈 수 있고요. 이쪽 방에서 타시면 인계동 수원시청 가는 셔틀 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셔서 안양 교보 가는 셔틀 탈 수 있고요. 인계동 수원시청 가시는 셔틀 탈 수 있습니다. 신논현역 교보 논현역 중 버스정류장 좀 자면서 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건당로지 D3로 역삼동에서 수원 세류동 3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956m입니다. 3422번 환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원 세류동에서 완료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법인 노지로 한 건. 건당 노지 D3로 두 건. 카카오로 한 건. 로지 세 건, 카카오 한 건. 총 네 건, 12만원 매출입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셨지요? 피로회복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일반 구독자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